좀 뭔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. 전 이 친구 무대를 많이 봐서. 그러니까 저도 많이 봤어요.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 나오는데. 하지만 또 이 세계는 또 냉정하지요. 안녕하세요. 저는 CLC 최유진입니다. 남자랑 똑같아.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정말 CLC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사실 컨셉도 센 컨셉을 하다 보니까 저는 내가 안 보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냥 하면서 아직도 가수를 하고 싶고 계속 쭉 하고 싶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양한 무대들 그리고 저한테 저런 매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.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이제 곧 펼쳐질 이 탐색전 무대 후에 어떤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으신지. 이 무대에서 집중도가 좋았고 밝다, 좋다 이런 것만 들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무대 시작하겠습니다. 파이팅! 와! 오! 와! 맨발의 청춘. 파이팅! 화이를 신고 주는 줄 알았는데. 아니 마음이 바뀐 걸 수도 있어. 맞아, 바뀐 걸 수도 있어. 자기 컨디션. 자기, 컨디션을 알고. 아, 이쁘다. 아, 예뻐요. 스탠바이. 이걸 통해서 밝은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연습을 했고. 처음부터 끝까지. 오케이. 그 무대 보면서 힘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했어. 봤었거든요. 그런 노력이 무대에서 또 빛을 발하는 걸 봤기 때문에 멋있었던 것 같아요. 他把那个高跟鞋脱下来的时候，我就觉得哦，멋있어。因为不是所有人都有这个勇气在舞台上光脚表演的嘛。사실
가장 궁금한 거는 네. 구두를 벗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? 이게 이틀 전에 받은 건데 하루 종일 신고 하다 보니까 물집 같은 게 너무 많이 잡혀서 처음 보여준 자리인데 에너지가 좀 떨어져 보일까 봐. 전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이제 또 처음 딱 시작부터 그렇게 절도 있는 안무와 통통 튈 때는 또 통통 튀게 되게 매력 발산해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봤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혹시나 너무 간절해 보이면 제가 좀 슬플 것 같았는데 네. 네. 근데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네. 오히려 즐겨주신 것 같아서 네. 앞으로 더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탑9 후보로 최유진 참가자님은? 데뷔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평가 기준의 잣대를 높게 칠 수밖에 없어요. 어쨌든 데뷔를 했으니까 더 높게 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. 탑9 후보로 탑9 후보로 최유진 참가자님은? 합격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네. 저희 마스터님들이 정말 올 패스로 너무 감동이에요. 제가 더 뜨려고 나온 거가 아니라 약간 꿈? 도전? 하고 싶어서 나온 맞아, 그런 맞아. 느낌이 느껴졌어요. 소녀들도 보고 느끼는 게 너무 맞아. 좋지 않을까? 다들 올 패스죠? 골? 네.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기대됩니다.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떡해. 애려. 언니.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사실 칭찬 같은 거를 많이 받지를 못했었어요.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칭찬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. 나는 왜 울는지 모르겠다.